이게 내 돈을 냈는데도 다른 컬러가 될 수 있는 거야. 그렇죠. 약간 그래서 네. 이게 신을 좀 믿어야 돼. 약간 좀 빌어야 돼. 네. 아니 내가 내 돈 냈는데. 양스님. 네. 아. 아 이분 아 네네 엑소시아님 네네 이분은 일단 그냥 아이돌을 산 같아요. 오늘 그 제가 이제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두 분을 이제 뽑았어요 여러분들. 첫 번째 분입니다. 자 1번 사연자 이제 뮤트 슈에스텔님이신데 의장이 애매한 느낌이라서 아가씨 뭐 로맨스 판타지 영예풍 의장을 추천받고 싶다. 잘 어울릴만한 스타일 있으면 추천해도 좋다 라고 하셨어요. 로맨스 판타지 어떤 건지 아시죠? 네 들어보긴 했는데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의상 느낌은 알거든요?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 진단 먼저 해보죠. 여기서 네네.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? 사실 저는 이거부터도 마음에 드는데 네. 다른 옷들 아직 안 본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럼 의상을 먼저 볼게요. 자 이게 유저분이 가지고 계신 옷들이신가요? 그쵸 네. 이건 가지고 계신 옷입니다. 아, 이렇게 많으셔요? 아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사시는 건 줄 알았어요. 아, 이건 가지고 계세요. 아 유저분들은 일단 네네네. 의상을 좋아하셔가지고 아~ 네, 일단 좀 많이 쫙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. 일단 네. 얼굴형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? 네 그쵸 네, 다 가능하죠. 네, 다 얼굴형 거기 아니야 그 위에 살짝 조금 더 갸름했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 갸름한 거 해요. 갸름한 거가 맨 밑에 아, 그래. 그 귀에 제일 갸름해. 네네네. 눈도 종류가 많고. 네, 눈도 종류 있고요. 이렇게 많나요? 네, 좀 많죠. 아니, 다들 대단하시네. 이걸 어떻게 꾸미시는 거예요? 초롱초롱한 눈이 아니면 비슷하긴 했는데. 제가 추천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어. 오하드. 오하드. 오, 아카드모 그렇지. 아, 어제. 요거 마음에 들어. 요거 마음에 들어. 아니, 이거 이름을 왜 외우시고 다니세요? 아, 제가 어제. 너무 신기한데. 아니,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어제. 아, 네, 이 얘기를 했었어. 너무 신기한데. 역시, 아니. 역시, 아칭생 역시. 아, 역시. 아, 근데 아니,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눈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. 근데 눈이 너무 튀어버리면 네. 옷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. 너무 튀는 눈 아닌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옷이랑 맞춰도 이쁘겠네요. 근데 혹시 입도 원하실까요?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도 오셔야 돼요. 아 그쵸. 자, 아 대단하네요. 어. 아니 아까 스타일링 잘 하시던데 저요? 디자인 여기 마비노기 스타일리스트로 들어가셨는데 제가? 아니요 안가는데 제가 될까요? 저희가 의상을 좀 사볼게요. 일단 먼저 의상 여성 가격이 4,500만 야 스페셜 말 스페셜 말 아 무조건 그 로판 로판이면 아까 원래 머리가 제일 낫긴 하네요. 헤어 컬러가 만약에 지금 요거 그대로 컬러 가신다 하시면 네. 쿨 계열로 가셔야 되거든요. 쿨? 지금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웜한 계열 웜한 노란빛이나 네. 약간 뭐 붉은 계열이나 이쪽은 별로 안 어울리시고 네. 주황 계열이나 요거보다는 좀 아예 푸른 톤으로 가시면 아니면 뒤에 지금 요 계단 컬러처럼 네. 보라랑 파랑 저런 컬러 섞어서 옷에 넣어도 쿨 톤으로 이쁘게 들어가긴 하거든요. 아, 일단... 아니면 화이트 블루 톤 조합으로 가셔도 시원해 보이고 고급져 보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좋죠 좋죠. 근데 블루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저런 찐 그 용달 블루라고 하죠. 아 용달 블루! 여기서는 어떤 블루인지 모르겠는데 아, 저 블루는 안 됩니다. 아까 그러면 네 지향 말고 우리 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저런 비슷한 색이 있었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러면 그분 네, 네. 코드를 따자! 저거 옆에 아니야 이거 옆에 할 거야. 어 그냥. 그거 누르고 해. 자 요색깔 요색깔로 갔다. 118 150 212 그렇게 안 해도 돼 요즘에. 그러면? 저거 밑에 있는 것만 해도 나올 거야. 샵에 있는 맞다. 것만 맞다 분명히 좋네. 그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. 아니요. 저희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의 괴짜는 아니기 때문에 아, 그래. 이제부터 가지고 있으라 할게요. 여러분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.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거 뽑으셔서 하시는 줄 알았네. 어 리본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. 네. 상의랑 치마 컬러를 먼저 메인 컬러를 정하셔야 나중에 악세나 이런 컬러를 하시는 게 쉽거든요. 아, 그럼 상의 먼저 해볼까요? 그러니까? 상의를 블루로 가실 건지 상의를 화이트로 갈 건지 네, 자 먼저 치마부터 해볼게요. 네네네네.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. 저희가 이게 운빨이에요. 왜냐면은 색깔 다섯 개 보이시죠? 네. 1번 돼야 돼요. 제가 볼까요? 하나 둘 셋 1번 빌어주세요! 빌어주세요! 네, 빌어라 빌어라! 오! 됐어! 아 이게 됐어요. 내 돈을 냈는데도 다른 컬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 약간 네. 이게 신을 좀 믿어야 돼요. 약간 좀 빌어야 돼요. 비싼 돈 주면 좀 원포트 할 수 있는데 네. 아니 내가 내 돈 냈는데 너무한데요?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을 다른 걸 했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?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그렇죠. 아 그래서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. 아 네. 그러시구나. 지금도 이제 1번이거든요? 이제 1번 누르고 빌어야 돼요. 빌어라! 뭐 이미 선택한 건가요? 제발!
오! 오, 잘 되네, 오늘 몰라. 아, 이미 선택을 할, 아. 위에를 저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컬러로 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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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요. 화이트는 255로 하자, 255. 255, 255. 근데 화이트도 아. 같은 다 화이트가 아니지 않나요? 그쵸? 그렇죠. 너무 화이트는 안 돼요. 약간. 아, 너무 화이트. 이런 거 너무 화이트. 아, 안 돼요? 네, 너무 화이트. 아, 약간 그걸로... 저런 강아지 화이트. 아, 강아지 화이트요? 요 색깔이요? 네. 위에 부분이요? 아, 그 너무, 너무, 너무. 살짝 안 해. 살짝 안 해. 요거를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, 이게. 1번을 잡아주세요. 제발. 제발! 자! 오, 이제 나왔어요!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여기서 이제, 리본 바꿔볼까요? 네. 눈 색깔이랑 똑같이 해볼까요? 네네네. 자, 요 색깔이 어떠세요? 네, 걔보다 살짝 연해야 돼요. 연하게, 연하게. 그런 느낌인가? 아니면 내가 볼 때 어떤 건지 알아요? 눈 밑에 부분을 한번 찝어볼래? 네네. 좀만 더. 살짝. 아, 근데 또 그. 근데 또 그. 아, 이게 또 아닌가? 아, 오케이, 중요해요. 굉장히 의장님한테 네.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. 그러면 내가 잡아보니까 차라리 와. 치마를 찍고 여기서 면도를 올리는 야, 아카도모 역시. 야, 너 천재다, 너. 야, 너 잘한다, 너 잘한다. 야. 맞아요, 이런 걸로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필터를 봤었어요. 너무 복잡해요.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야! 너무 복잡해요. 아니야. 체이가 빨리 와. 아, 저희가 너무 맵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. 됐다. 차라리 이게 나아요. 아, 좋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상의 상담자, 우리 슈에스텔님의 의장을 저희가 같이 우리 레이님하고 꾸며봤거든요?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맞추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할 수 있을까요? 뭐? 일단 요번에 여름 주된 포인트 컬러가 요런 지금 쿨 계열의 블루랑 네. 퍼플이거든요? 일단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고요. 헤어 컬러랑 피부톤이 쿨 쪽에 가까우셔가지고 일단은 아까 시원한 느낌도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롭한 옷이 거의 블랙 앤 화이트 요렇게 좀 다크한 옷들이 많거든요. 네. 사실 여름에 입고 있기엔 좀 더워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네. 컬러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바꿔보면 그래도 너무 더워 보이진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야 그래도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 모르겠어요. 그래요? 제 톤은 잘 모르겠고. 네. 어? 사실 아카도모 캐릭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네 궁금한. 저 어제 한 캐릭이죠 이게. 진짜요? 네. 자 아카도모 캐릭터. 요 캐릭을 제가 잠깐 했는데. 네. 요렇게 꾸몄었거든요. 아니 굉장히 아니 너무 이뻐요. 아니, 원래 남캐였는데 네. 여캐로 잠깐 이제 근데 요 바꾸면서. 캐릭터는 되게 성숙하고 네. 근데 앞에서 본 캐릭터들은 되게 진짜 딱 그 막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요런 캐릭터도 있군요. 좋습니다. 나 근데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칭찬받아서 나 기분 좀 좋아. 그 색깔 보시는 그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옷이 블랙과 저런, 네. 저런 느낌으로 다른 의장을 원하시는 거죠?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귀엽기는 한데 또 마냥 귀여운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서 네. 일단 이런 공주풍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머리가 너무 현대적이어서 약간 몸 라인 드러나게 긴 거 아니면 아예 짧은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의상 괜찮아 보이세요? 네네,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. 네. 요런 식으로 현대적인 옷들 좀 활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의상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 너무 좋아서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게임상에서는 너무 밋밋한가요 혹시? 살짝 그럴 수 그쵸? 있어요. 약간 네, 좀 네. 너무 좀 평범할 수 근데 있겠네요. 근데 이 의상은 컬러를 넣을 수가 없어요. 컬러를 넣으면 그래요? 촌스러워져요. 아 그럼 다른 네, 의상으로 네,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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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중요한 큰 말씀하시네요. 이거는 네. 저 자체가 완벽한 거지 다른 컬러를 넣기에는 와 깜짝 놀랐어요. 저 처음 알았어요. 와 네. 신기하다. 일단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어울릴 수 있는 의상이 많진 않아요. 사실은 저 단발 스타일 차라리 단발이 역시 좀 소화하기가 쉽진 네, 않구나. 네. 아하. 되게 소녀 같고 이쁘긴 하네요. 아 그래요? 네, 네. 그럼 일단은 요거가 바리스타였죠? 일단 있으신가? 없구나. 요거를 일단 사볼까요? 뭐 어떤 색깔 염색으로 좀 가볼까요? 이 캐릭터 지금 헤어 컬러랑 피부톤도 쿨이에요. 헤어 컬러랑 피부톤 쿨이라 하셨는데 근데 약간 좀 저런 단발 머리에 약간 차도녀 느낌이 이쁜 네. 것 같기는 해서 피부톤도? 이런 아니 안 어울려요. 왜 고문을 해요? 네. 헤어 컬러가 이미 쿨이어서 오늘 네. 두 분 다 쿨톤이셔서 네, 자 의상만 바꿔볼게요. 네네, 의상 네. 가디건을 네. 그 퍼플 계열로 하고 네. 스커트를 블랙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상의에다가 45, 31, 54 해봐. 45, 31, 54 보고 하는 거야 지금 나도 없어, 그러면 없어. 50, 37, 60 50? 좀 이따 마음가로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60
60. 있나? 아, 이것도 없네. 없네. 조금 더 올려볼게요. 오, 오, 네네네, 맞아요. 어, 차라리, 어, 그런 걸로, 맞아요. 요 색깔이요? 네. 어,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. 감사합니다. 네. 신기하네. 어. 아까 그 검색 사이트에서 보고 간 거라. 네, 역시. 네. 아마 아카두목도 저도 느끼는 거지만, 네. 저희가 게임을, 이 게임을 10년 이상 오래 해봤거든요. 네네. 근데 의상은 겹친 사람 있지만, 색깔이 겹친 사람은 진짜 아, 없던 그래요? 것 같아요. 네. 그 퍼플 원하셨던 게 이 정도도 괜찮으면, 전 요것도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아니면 그냥 스커트를 블랙을 넣는 방법도 있고. 근데 스커트를 블랙을 하면 이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어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차라리 요 색깔로 할까요? 아, 자, 이걸 바꾸고 이제 한 번에 되거든요? 이거는 랜덤이 아니라서. 네. 아, 그래요? 어. 네. 저 레이님께서 한번 해주시죠, 한번.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일단 네. 유저분께서 퍼플이랑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하고 네. 싶다 하셨는데 네. 처음에 그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의 그런 다크한 걸로 갈까 했는데 그런 거를 아쉽게 좀 찾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단발에 요즘 트렌드에 다시 쏙 돌아오니까 그렇게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해봤어요. 아무래도 아. 이런 단발이 생각보다 스쿨룩이 잘 어울리거든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 호나랑비님의 의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어떻게 괜찮으셨어요? 재밌으셨나요? 저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일단은 네. 이런 식으로 해본 게 너무 아예 처음이라 너무 모르고 와서 좀 걱정이 됐는데 두 분도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, 네. 아,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저도 약간 이게 프로분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직 스타일리스트분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네네. 약간 좀 많은 걸 들어가지고 오늘 좀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. 그냥 일단은 저는 오늘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분 모셔가져야 하는 거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났어. 저도 이게 잘 될까? 아, 이거 뭐 재미없어. 어떻게 해야 되는데. 아,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콘텐츠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그러면 저희 진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고 방송도 좀 종료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재밌게 보였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. 다음에 저도 약간 다른 콘텐츠도 있으면은 또 가져올 테니까 로젠젠 채널 많이 구독이랑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레인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했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